전남 장성 요양병원 방화 사건으로 대형 참사가 빚어진 가운데 안동시와 안동 소방서는 노인 복지 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안동시와 안동 소방서는 이번 점검에서 화재 예방 시설을 확인하고 특히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합니다. 안동시와 안동 소방서는 앞으로 화재 등 응급 상황에 대비한 대피 훈련도 주기적으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